자, 오른쪽 부분에 지금 라인 커트는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먼저 센터 파팅 나눠주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편에 이미 그라듀에이션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머리카락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정확하게 반을 나눠줍니다. 이쪽에 센터 파팅 됐는지 체크해 주고요. 층이 너무 높게 생기지 않도록 가발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숙여주고요. 자, 동일하게 홀슈즈 윗부분의 섹션을 클린 파팅해서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 자, 반대편에서 가이드 조금 더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라듀에이션 들어갔던 부분 체크해서 가이드 설정해주고요. 이때 기준 마찬가지로 45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버티컬 다이애거널 같은 수직 섹션 이용하고 사이드 베이스 먼저 잡아준 다음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해줍니다. 가이드 조금 남겨주고 앞쪽으로 섹션 진행해주세요. 자, 발의 위치가 약간 이동해야겠죠? 가발을 살짝 돌려주고 다시 가이드 갖고 오고 앞쪽으로 전차적으로 진행. 자, 사이드 베이스 먼저 잡아주고요.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지금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45도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게 됩니다. 반대쪽 잘랐을 때는 고개를 들어서 정확하게 커팅 앵글을 45도로 맞춘 거고 이번엔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45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각도로 잘리게 됩니다. 자, 발의 위치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앞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사이드 베이스 후에 커트를 진행합니다. 거의 앞쪽으로 오면 당연히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거의 자를 부분이었겠죠. 자, 오버로 넘어갈 땐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똑같이 백은 피보팅, 사이드는 버티컬입니다. 자, 섹션 잡아서 자, 고개를 들었으니까 고개 위치 체크, 정확하게 정면 보고 있는 체크 한 다음에 들어서 커팅 앵글,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커팅 앵글을 45도로 맞춰주고 반 나누고 반 가져옵니다. 몸의 바디가 살짝 이동하고요. 다시 베이스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다시 정면 사이드 베이스 체크하고 커팅 앵글 45도로 맞춘 다음에 컷. 자, 여기부터 버티컬. 자, 발의 위치가 얼굴 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사이드 베이스 커팅 앵글 45도. 자, 앞머리까지 진행해주면 커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블로우 드라이를 해서 C컬 드라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파인 작업과 베블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라듀에이션 커트에 C컬 드라이를 넣어볼 예정인데요. C컬 드라이 테크닉은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쉐입에 따라서 롤을 넣어주는 거. 지금 뒷부분은 스퀘어 쉐입이기 때문에 롤을 넣었을 때 뒷부분에서 수평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라운드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C컬 드라이 할 때는 아킹이라는 테크닉을 쓰게 되는데 아킹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발을 들어서 떨어뜨려주는 포물선을 그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C컬을 넣고 싶은 끝부분에서 아킹 테크닉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킹이 들어갈 때는 롤을 모발 밑에 넣은 상태에서 쭉 각도를 주다가 C커브가 들어가는 구간부터 드라이기 내려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부분에 와서는 트라이앵글 쉐입이 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섹션 자체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로 나눠서 진행을 해줍니다.
한 면을 정확하게 진행한 뒤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라듀에이션 커트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트라이앵글 쉐입의 라인 위에 익스터널 테크닉이 들어간 그라듀에이션의 트라이앵글 쉐입을 만들어 봤는데요. 시컬드라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두상의 언더라인 쪽에 볼륨감이 좀 더 집중돼서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상 뒤쪽이 특히 트라이앵글 쉐입이 만들어지는 느낌으로 인해 뒤쪽에 볼륨이 좀 집중된 느낌인데요. 그라듀에이션 커트 자체가 두상 특정 구간의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커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밸런스로 뒤쪽에 볼륨감이 형성이 됐다면 정확하게 커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라듀에이션 커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핸드 포지션, 바드 포지션, 그리고 섹션의 앵글과 동일한 커팅 앵글, 그리고 고객님의 위치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정의, 하나하나의 테크닉들을 집중해서 진행하면 완벽한 커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